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은 특별히 주위에 있는 교회들 또 리더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빨리 평화가 오기를 우리가 성도가 기다리며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매일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공격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료 장비가 필요합니다. 4월 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남가주 교계와 단체들이 연합으로 기도회를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갖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며 평화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